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 이후에 신앙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 중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에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숙한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기쁨 중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삶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온전히 감사의 찬양을 올려라 하는 것이죠. 또 병환 중에 있는 자는 교회의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병 중에 있는 자의 요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이 자신의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청함을 받은 교회 지도자와 병든 자가 함께 속한 공동체는 이 병들어서 기도를 요청한 자와 같은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은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될수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기도로 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요, 의인들의 모임이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족은 무엇이든지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도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명이 즐거우면 그 기쁨을 가지고 가족 전체가 기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라고 증거합니다. 피가 섞인 한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형제 중에 방황하는 자가 없는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 중에 만일 누구 한 사람, 그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 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 누군가가 관심 있게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관심 있게 그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했다면 그 진리에 떠난 자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어떤 계기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원문에 보면요. 단순히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배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여러 가지 그 진리,
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 진리를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그런 강력한 배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함께 그 사람도 우리 안에 있었겠죠. 그리고 한때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추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들 가운데서는 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믿음 가운데 인내할 것을 처음에 이야기하고 이제 5장에 와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잃어버린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회복시키라는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지역의 교회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또 많이 있는 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카고에서 오래 거주하시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문득 떠오르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 열심을 내었던 적도 있고,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친교회 모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서 신앙적인 경험을 공유했던, 그 가족 같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불과 몇해 전만 해도 우리와 함께 또 몇십 년 전만 해도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믿음을 같이 나눴던 형제 자매를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가족이 겪는 큰 아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긍휼함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찮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보고, 그래, 저 사람은 교회에 자리 없는 게 덕이 된다. 저 사람 참 떠날 만한 그런 인품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득 떠오르는 그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분들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권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실천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인가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마지막 절은 영혼 사랑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서 그 영혼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떠나 헤매던 그 영혼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다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모든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은혜의 통로요, 회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들을 그저 건져내는 구조대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한 돈을 조금 내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물에 빠져 죽고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건져내는 그러한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면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자신을 신앙으로 세상으로부터 신앙을 통해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공동체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에 떠오르는 그 진리를 저버리고 헤매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